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강사님께서는 인천 소망교회를 섬기는 민춘만 목사님 되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성산에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세 주말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한나라를 위한 모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세계치유선교센터 대표의 민충만 목사입니다. 제가 오산일을 올 때마다 참 감회가 샜다는 것은 86, 87, 88년 3년 동안 목숨을 걸고 이곳에서 매년 사순절날 40일 금식기도를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그 할 때가 눈이 선해요.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아마 천국에 가서도 이 오살리 기도원을 주님에게 말할 것 같아요. 기도가 갈급하고 응답이 갈급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수도권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도원입니다. 최자실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조용기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기도원 원장님들 이하 이곳에서 봉사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기도의 용사들이 이곳에 수많은 기도의 영역을 뿌려놓았습니다. 그 수많은 기도의 영역의 기운을 우리는 다 받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오산리에 오면은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개념적인 부분도 내려놔야 돼요. 들어서는 순간 이 오산리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맡겨놓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면 끝납니다. 요즘은요 세대가 개념이 없는 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든 실버시대든 어른이나 어린아이 청년 할 것 없이 개념이 없는 시대를 이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개념이 없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를 집계해보니 110만 명이 넘었습니다. 비공개 집계상으로 추론을 해보니까 3,4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0만 명이 넘을 거로 저는 추산합니다. 왜냐? 우울증이란 종류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무서운 우울증이 가면적 우울증이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을 땐 괜찮은데 혼자 있게 되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힘들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27년 전에 하나님한테 병을 고치는 은사를 받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 치유기도도 해주고 수많은 집회에 가서 제가 벌써 부흥집회 단지가 4천회가 넘었으니까요. 교회에서 하든 뭐든 수없이 다녔습니다. 수없이. 4천회는 안 될 것 같네. 지금 거짓말한 것 같네. 근데 집회를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환자들이 바로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우울증 환자들이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감염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감염적 우울증이 아닌 그 어떤 질병도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아,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요. 개념이 없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러한 세속적인 흐름이 조류가 그대로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감하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소리 질러서 아멘 할 건 없어요. 초대교회 때에도 영지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바울이처럼 참 진리의 말씀을 흐려놓고 그들을 세속적으로 빠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정말 몸서리치게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생명을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밀려서 교회 바깥으로 나갈 일들이 비일비재해버리거든요. 왜? 개념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도요 얼마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제가 제목을 돌을 들지 맙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돌도 종류가 많아요. 시기의 돌, 질투의 돌, 폭력의 돌, 무슨 돌, 뭐 많아요. 많아. 이를 셀 수 없이 이 돌에 맞아서 상처가 되고, 이 돌에 맞아서 질병이 걸리고, 이 돌에 맞아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그 돌을 든 사람은 주님 앞에 어떻게 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돌에 맞은 사람이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이러한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덟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 부류를 보면 먼저 예수님이 계셨어요.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와 어른들, 젊은이들, 구경꾼들, 이 여덟 부류가 지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늠하다 걸리는 한 여인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일 당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나 자신에게 한번 반문을 해봤어요. 잠은 자다고 하려고 했는데 자다니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민중만 목사? 뭐 영성 목회한다? 뭐 치유사를 목회한다? 나도 어느 한순간에 돌을 들 수 있거든요. 어느 한순간에 돌을 들 수 있거든요. 여기 돌을 들 수 없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한번 돌로 저라고 쳐보세요. 없습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 여자를 돌로 치려고 돌을 집어서 들고 있었을까? 아니면 신랄하게 그 여자님을 예수님에게 고소를 하고 있었을까? 고소도 돌이거든요. 돌. 언어적 돌이거든요. 언어적 돌. 아니면 돌 맞아 죽는 그 여인의 모습을 나는 기대하면서 저런 여자를 반드시 죽어야 돼. 아니 교회에서 없어야 돼. 이 사회에서 없어야 돼. 영구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돼. 그렇게 떠들고 있었을까? 아니면 주님, 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이 상황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메시 성정입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여덟 부류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앞에 모여서 예수님의 훌륭한 교훈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근데 갑자기 서기관 즉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많은 무리들이 한 여자를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제일 먼저 난감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이 여자를 쳐라, 그러면 예수를 로마법의 위반자로 고소할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는 언덕권은, 사회 언덕권은 로마에게만 있거든요. 로마 사람만이. 반면에 이 여인을 용서해줘라 한다는 모세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핑계 잡아서 예수를 유대인의 집단으로, 집단에서 이단으로 몰아갈 수 있는 철회 찬스였기 때문에. 그런데 군중들의 관심은 그 여자를 잡아온 세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게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가매어서 예수를 죽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어떻게 율법으로, 율법의 심판에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군중들은 이미 돌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서서히 시퍼런 저 바리새인들과 세리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돌로 치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표면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아니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아니 천국 백성이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겠죠. 그러나 뭔가는 내 마음속에 좀 찜찜한 게 남아있어요. 뭔가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는 자들과 온전한 모습, 믿는 자들로서의 온전한 모습과 기회주의자로서 믿음을 언제나 한순간에 명예와 자기복심, 영웅의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비교의 대상이 되는 자리의 증인들 여덟 뿌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나도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이 기회주의를 틈타서, 어쩌면 내게 웨스트 찬스일지 몰라, 마지막 찬스일지 몰라, 내가 돌을 먼저 치고 처형 소리쳐서 저 바리새인과 세리인들에게 낙점을 받아서 내가 유명해질 수 있지도 몰라. 만약에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 바리새인과 세리인들이 나를 어떻게 뭐라고 할까?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목사님 눈치 봐야지, 성도 눈치 봐야지, 저 사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느 한편에 편승해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죠. 기회주의자라면 군중들 앞에서 돌로 치라고 떠들어댔을 것이고, 민족주의자로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기회의 찬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 자리에 죄 없는 자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죄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을 향한, 여러분 우리는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해서 우리 죄 없을까요? 죄 없을까요? 로버트 실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라우드 실러 목사님 책을 좋아하는데 그분이 긍정의 단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긍정과 부정에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루에 백 번의 죄를 짓는다. 그러나 목사들은 하루에 150번의 죄를 짓는다. 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어떤 근거에서.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문고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내가 무경실에서 그 책을 딱 덮어놓고 다시 강대상으로 나가서 강대상에 앉아서 눈을 감고 내가 곰곰이 한 달간에 내 이 목회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었을까? 내가 과연 150번의 죄를 지었을까? 적어도 영성 목회한다는 목사가? 저는 늘 그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치유사역 안 줘. 거둬 가시거든. 내가 죄를 안 지으니까 내가 은사가 나타나는 거지. 교만 중에서 최고의 교만이야. 교만 중에서 최고의 교만. 강대상에 가만히 앉아있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 교회에 차가지고 교회를 오다가 한 부분이 턱턱 생각이 나요. 내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좌회전을 돌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아까도 그랬지 오다가 깜빡이 나고 팍 들어온 차에서 저런 놈 새끼들 그냥 깜빡 이런 거를 생각하면 150번이 넘지. 넘어. 150번이 넘어. 그때부터 저는 이 로버트 슈러 목사님의 책을 읽고 또 읽고 제독하고 쓰이독하고 포독하고 파이독하고 아주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언더라인을 쳐가면서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이 죄의 속성을 이렇게 쉽게 가라앉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아요. 어찌 보게 되면은 더 이렇게 열심히 세려고 배경치는 배경칠수록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더 드러나거든. 아, 그저 희한하고. 근데 또 죄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도 살려고 하면 또 안 드러나. 꼭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면 드러나거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우린 눈만 뜨면 사단과 마귀와 이 귀신과 맞닥뜨리고 살기 때문에. 그래, 충만한, 너 그렇게 그럭저럭 그냥 깔끔하게 목회해. 그러면 너 지옥 가니까. 아, 근데 되어시 저놈 저게 나도 맞네. 우리가 입지가 좁아져. 저거 어떡하지? 시험들게 해라. 시험들면 그들 뒤에서 막 죽지. 너는 충만한, 어째 뭐 이렇게 난 똑 닮았냐? 보라, 지옥 간 날까지 나와 함께 하리라. 누가 마귀가? 누가 사단이? 누가 귀신이? 여러분, 지금 본문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돌을 쥐고 있는가? 아닌가?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지금 돌에, 돌을 손에 쥐고 있는지도 몰라요. 걔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바로 때려버리니까. 아멘했어요? 나는 걔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그냥 걸리기만 해봐. 그냥 박살 내버릴 테니까. 돌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그 이후에 얼마나 교만, 불순종. 그게 다 돌을 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이고, 행하는 액션의 시발점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믿는 자들의 여러분 본질입니다. 그 이상 이해도 아니에요. 자,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돌을 치라 하니까 손에 들고 있던 돌을 쥐고 있던 무리들이 당황을 하면서 손에 쥐었던 돌을 슬그머니 숨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연장자부터 청년들까지 하나하나 자기를 여러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 자리에 가늠한 여자,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역시 그들을 따라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기회주의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돌을 밀지 않는 사람만이 거기 남아 있을 자격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죠. 만약 저나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돌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그래서 돌을 들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자리는 다 떠나버리고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을 따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바로 죄를 가로하다 걸렸던 죄를 지었던 여자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도 죽을 수밖에요. 백보자 심판 아래서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길 수도 있고, 구덩이가 소금치는 것 같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물 한 모금 먹는 데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유황불에 들어가서 끓는 물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끌어 안으시고 최상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돌을 들고 있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아니라 돌을 들지 말았어야 돼요. 처음부터 돌을 들지 말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걸리기만 해봐라. 아, 요즘은 성도들이 좀 간이 부었어요. GPT 지우기 수치가 높아진 모양이에요. 목사한테도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대요. 아이고, 저희 어머님 시대에는요 목사님하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당했어요. 절대 수준이에요. 요즘은 목사들이 손을 눈치 보고 목회한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할지. 저는 그런 목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저나 여러분이 당시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있었더라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이 시간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던 내가 왜 돌을 들게 되었을까?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왜 그 집사는 나를 미워해? 왜 그 권사는 나를 미워해? 왜 그 장로는 나를 미워해? 왜 그 안수 집사는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 부분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미래에 일어날 걸 알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왼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아멘. 자기가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꾸 그러니까 돌을 든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여자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았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드러난 죄를 율법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께서 이 땅에 퍼스트 인카네이션에서 오셔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아, 네. 그런 율법은 지금 불완전한 거예요. 왜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율법이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걸립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저까지, 저도. 그러면 우린 결국엔 돌아가서 죽을 수밖에 없네. 심판받을 수밖에 없네. 지옥 갈 수밖에 없네. 그럼 우리는 구원을 풍악할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도가.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와 허물과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그럼 지금 사랑하면서 짓는 죄는 어떡할 거야? 그것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뭘 위해? 회개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서 다일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나 그 당시 이해도 안 가요. 내가 보니까 키는 1m 52밖에 안 돼. 그런 놈이, 땅땅한 놈이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지. 여자 한 보면 다 자기 거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들면 저 내 거. 그러다 하나님한테 뒤지게 맞았죠. 선지자 나단에게 아주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때부터 10편에 회개시 다섯 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바세바를 취한 이후로 밤새도록 울면서 되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자를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안 짓고 산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알게 모르게 짓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찰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회개하면요, 내 속에 계신 이 파라클레토스, 할퍼, 이 보혜사 성령이 내 감정을 잡아요. 아버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는 것을 내가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한 죄입니다. 도와주세요. 사도바울의 신앙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혀를 붙들어서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방언 기도를 하게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이 말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죄지었다는 앞에다 놔두고도 정죄하지 않는데 이 남을 왜 피져버리는 우리 인간들이, 저 함을 투성이는 우리들이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돌을 들 자격이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님도 돌을 들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 앞부분들은 아니 모양이네. 아니요, 돌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근데 우리 인간들 한 게 피조물이에요. 죄와 허물로 뚫 쌓인 이 죄인들이 누구를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정지, 누구를 판단하고, 여러분 이번 주일날 교회에 가서 절대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사람을 정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정지할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복음서를 다 읽어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은 단 한 구절도 나오는 적이 없어요. 오히려 죄인들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죄사의 은총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인길을 열어주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육체를 따라. 이 육체를 따라라는 이 영어를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휴먼 스탠다드라고 했어요. 휴먼 스탠다드.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 휴먼 스탠다드, 육체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육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육체적으로 예수를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판단이 옳은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들은 이만큼 되면 내년 집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예수 교회장은 이분을 세우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분을 좀 감동을 주시고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응답을 받고 불러요. 권사님, 집사님, 이번에 여집사 회장을, 여성교회 회장을 맡아주십시오. 권사님, 이번에 권사 회장을 맡아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아이고, 저는 그럴 자격 하나도 못해요. 아이고,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미 이 여자는 이 GQ주스가 굉장히 높은 여자입니다. GQ주스. GQ가 뭔지 모르죠. 잔머리 주스. 이 GQ 주스가 굉장히 높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딱 벌써 내년 집권자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님은 나를 권사회장 시킬 거야. 감이 왔어, 안 왔어?
왔어? 왔어? 안 왔어? 왔어? 가면 뭐야? 그러니까 내가 권세 내년에 회장하면 남편하고 나하고 아이고 안 되지. 안 돼 안 돼. 권세 회장하면 시간도 없고 그럼 장사 망하는 거야. 안 돼. 지금도 가까스로 주일날 오전에 남편이 가고 오후에 내가 가고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끌어가고 있는데 아이고 안 돼 안 돼. 이 참으로 예수가 돌아가는 거지. 그게 뭐냐? 바로 휴먼 스탠다드.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를 따라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육체를 따라 휴먼 스탠다드가 아니라 더 홀리 스피릿 스탠다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휴먼 스탠다드 육체를 따라 여러분 그들은 야훼를 믿었습니다. 신앙생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이미 휴먼 스탠다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미 딱 몸에 배긴 거예요. 인식이 된 거예요. 인식이 된 겁니다. 인식이. 그렇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산이 은총과 구세계 은총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몇 번이고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의 고난으로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단 하나, 여러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네. 여러분 볼까요? 바디메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소문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눈을 뜰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입구에서만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올 때 만날 수가 있고 만나면 눈을 뜰 수가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이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야 다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이 소경아.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스탑! Just a moment. 멈춰라. 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멈추라고 하셨을까? 예수님 주위에는 열두 제자, 오백여 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로 따르면서 밀고 다니고 따로 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당신께서 예수여 당신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후손인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육의 눈은 감겼고 영의 눈이 떠져 있던 바디메오에게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데려오라.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일어나라. 하니까 바디메오가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아니 소경이 무슨 뭐 소경이 뭐 돈이 있어서 몰라처럼 양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런닝 입고 팬티 입고 소복 입고 바지 입고 그러고 다닙니까? 그 당시에 소경들은 망토 큰 목포 네만한 거 하나 가운데 구멍 뚫어가지고 머리에다 쑥 쓰고 탁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중 내면에 광장에서 그거 덮고 자고 또 낮에 더우면 또 강가에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가서 또 철렁철렁 하다 또 나오고 그러니까 망토였냐? 온갖 먼지, 이물질, 냄새, 썩는 냄새가 다 배어있을 거예요. 왜 본 것 같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창피하지 않을까? 장인이 보셨으면 뭐만 있어? 쌍망울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이제. 그런데도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창피함을 쓰지 않고 벗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바로 휴먼 스탠다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과 더 홀리 스피릿 스탠다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옷은 온갖 더러운 옷을 끼고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 다 벗어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다. 바디메오는 그래 나는 휴먼 스탠다드가 아니라 더 홀리 스피릿 스탠다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그
그래서 다 벗어 제쳐놓고 주님 나는 하나 무릎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미셸라는 믿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봅니까? 아니에요. 바디데오가 눈을 뜨면은 저놈이 자기 부모에게도 안 가고 친구에게도 안 가고 나를 따라 나설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더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물어봤던 거예요. 그는 즉시 눈을 뜨자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휴먼 스탠다즈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The Holy Spirit Standard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돌을 들 자격이 얻는 것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는 힘을 길러야 돼요. 돌을 들 자격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을 내려놓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힘입니다. 어떤 힘입니까? 육체적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입니다. 더 Holy Spirit power. 성령에 의해서 돈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결단, 자기 힘, 자기 지식, 지혜, 자기 뭐 물질, 재물, 백그라운드 절대 그거 가지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요즘은요 돈을 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툭하면 고소하고 툭하면 막말하고 뭐 어른들이 위해서 그러니 평면이 우리는 안 그러겠습니까? 배울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이 자리에는 주의 종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절대로 강대상에서 돌을 던지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도들도 교회 가서 성도들 간에 절대로 돌을 던지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휴먼 스탠드를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은 지금도 슬퍼해요. 주마라, 주마라, 너 그렇게 살아면 안 돼. 돌을 내려놔, 좀. 돌을 내려놔. 너도 돌맞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너를 돌을 내려 살려주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돌을 내려놔야지. 돌을 내려놔야지.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있었던 나쁜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죄 짓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만 예수님 옆에 서 있다는 사실 우리는 참 위로가 됩니다.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허물 많은 것을 고백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옆에 끝까지 남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예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끌려갔으면 이미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죽었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여자도 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자도 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신명기 22장 보게 되면 모세의 법에는 가늠한 여자만 돌로 치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와 함께 가늠한 남자도 돌을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됩니다. 그럼 이 여자는 돈을 들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야 이놈아 너도 나하고 이렇게 했잖아 이놈아 나와. 근데 이 여자는 돈을 들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돈을 들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 죽으면 죽으리. 실상 가늠에 관한 곳에 이 법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신명 22장은 우리에게 언제나 합니다. 만약 이 일이 그녀가 남자를 거부할 힘이 없어 벌어진 일이라면 그렇게 된 말입니다. 남자가 강제로 이 여자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돈을 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가다보다 말이 한마디 없었습니다. 손에 돈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의 빈손은 그래서 충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고 그래서 빈손은 돌지 않았던 이 아이는 예수님 옆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녀의 손에 원망과 울분의 돌이 들려져 있었다면 그녀는 곁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남을 판단하기 위한 돌을 절대로 들지 말아야 됩니다.
난 남을 비방하는 돌도 들지 말아야 됩니다. 남에게 상처가 되는 돌도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돌을 들고 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한 돌도 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누가 지켜요? 성령이 지켜주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슨 말을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너희 속에 성령이 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돌리지 말아야 돼.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 어떤 부정적인 돌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미워하지만 미워하는 돌을 내려놓으세요. 상처가 되는 말을 했다면 그 돌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교만하다면 교만의 돌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남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도 우리는 예수님 옆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옆에 있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위로와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3분간만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돌이 있어요. 지금 이 가슴 속에 한이 되어서 어머니가 져서 이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이 돌을 누구에게 내가 아버지 던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돌을 내려놓기 없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